자, 반갑습니다. 강호재입니다. 저번에 톡 콘서트 선생님들을 모시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공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렉처,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강의만 해가지고 이대로 해보세요 하면은 잘 못할 거니까 기억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나름대로 스킬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집에 가도록 할 겁니다. 그럼 기억이라는 게 뭔가, 그냥 내 머릿속에 정보를 남기는 것 정도로만 남아있을 텐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고 기억을 잘하는, 지금까지 인류가 누천년 쌓아오면서 만들어온 정수에 해당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수에 해당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기억을 빨리 할 수 있는 그 스킬을 익혀보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공부라는 게 뭔가 새로운 걸 내 머릿속에 잘 담아야 되겠죠. 그게 요즘 그 복잡계라는 거 혹은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정보가 저장되는 그리고 정보가 흘러가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연습을 좀 더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기억력도 향상이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기억하고 암기는 좀 달라요. 우리말에서는 기억이라는 건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저장하는 이 정도를 통칭하는 건데 암기는 맥락 없이 깜깜한 데다 딱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맥락 없이 그냥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콕 집어넣는 거라서 대표적인 암기법으로 우리가 했던 것이 구구단이죠. 구구단은 뭐 맥락이고 뭐 손가락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안 죽을 만큼 때리면서 가르쳤던 게 어릴 적에 여러분들의 학습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 깨도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암기라는 건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나고 어릴 때 그 기억에 대해서 얼마나 트레이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숫자 10자리 이상도 쭉 잘 외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타쿠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파이 외우기. 왜? 3.141592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 그 흐름을 몇 개까지 외웠느냐, 100개냐, 뭐 180개냐, 뭐 이렇게 쭉 외우기도 하죠. 또 다른 흐름에서는 이제 기억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많이 생길수록, 즉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좀 강고해질수록 확장성이 더 큽니다.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걸 하나 둘 한꺼번에는 힘들지만은 조금씩 집어넣다 보면 많아지겠죠. 그 네트워크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맥락 속에다가 계속 끼워넣기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방법이라서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기억력이 감퇴하는 건데 그 네트워크에 얹어서 의존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그 기억력이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력은 기억법은 연습을 하면 늘어나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릴 때 좀 더 빨리 연습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보들이 자리 잡는구나, 들어오는 과정과 머릿속에 자리 잡는 과정을 구분해서 인지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현장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몇몇 물어봐도 혹은 제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을 많이 봐도 기억법을 따로 공부한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걸 찾아보기는 하지만 뭐 굳이 혹은 내가 그런 게 될까라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 구경사고는 안 다니고 이 기억법 이걸 다녔어요. 그때도 광고에 혹했습니다. 3분에 100개 외우기. 3분 해봐야 180초거든요. 그러니까 2초마다 하나씩 외우는 거니까 거의 1초에 하나씩 단어를 따따따따 외우고 80초 정도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면서 딱 하는데 그때 놀라운 거는 공개 강연하는 선생님이었는데 별로 안 똑똑해 보였는데 어쨌든 뒤에 판서에다가 쫙 썼어요. 누군가가. 100개를 막 쓰는데 자자자자자자 하더만은 다 배웠어요. 뭐 중얼중얼중얼 이런 건 안 해. 그냥 하더만 써놓은 걸 다 외워서 몇 번 하면 딱 대답을 해요. 난 오늘 그거는 내면 안 되고 이렇게 기억법을 가지고 내가 스킬을 개발한 적은 그때 배울 때 말고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의 그 스킬만, 방법론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어릴 때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대단한 게 있는가 했는데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이론입니다. 하나는 연상, 그리고 이미지로 기억을 해요. 스토리라인에 태우고 그 다음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그 방법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그냥 개발한 것 같지 않고 그냥 느낌상인 것 같은데 333 전법이라고 여기도 해놨죠. 세 개가 하나의 단위예요. 그럼 세 개를 다시 한 번 더 단위로 만들면 9개죠.
그죠? 그래서 세 개가 한 묶음으로 되고 그 묶음을 세 개로 만들면 또 9개. 그러면 그 전체를 묶어서 하나 더 태우면 딱 10진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에다가 333으로 가는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10개의 정보를 입히는 거예요. 이미지에다가 이미지를 입히고 이미지에다 정보를 실어가는 거죠. 그게 기억법의 기본이었던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했던 건 이제 다음번 특강 주제로 할 예정인데 마인드 컨트롤.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 머릿속만 보는 시간을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겁니다. 우연찮게 이 두 개가 비슷한 시기에 제가 학원을 다닌 거예요. 구경수 학원은 안 다니고 마인드 컨트롤 학원 다니고 3분의 100개 외우기 학원 이런 걸 다녔어요. 둘 다 따로따로.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에서는 내 머릿속을 계속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해서 내 머릿속 공간을 내가 따로 인지를 하게 되고요. 기억법 가지고는 기억의 정보들이 조합이 되고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맥락이라는 게 있구나. 연상법이라는 게 있구나를 공부를 하기 전에 초등학생 강호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뭘 했냐면은 색깔까지 머릿속에서 다다다 거의 0.5초마다 딱딱 빨간색 이러면서 색깔까지 바꾸고 3천 그래픽을 머릿속에 돌렸어요. 그 당시엔 동영상도 없었는데 그런 훈련을 선생님도 시켰어요. 그 두 학원에서 꾸경도 안 다니고 그런 거 다니면서 그리고 또 단전호흡을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자체로 해서 좀 더 이제 몸의 에너지를 더 몰아 쓰는 법을 따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제가 좀 더 발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이제 강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 전략적 공부 방법에서 제가 탐구했던 제일 어릴 때 시절에 강호제를 만들었던 걸 찾아보니까 우선은 기억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일 먼저 우선 풀어뒀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오디오로만 올라갈 텐데 나중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공개 강의로 제가 녹화한 것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해나갈 거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될 것 같으면은 특강을 형태를 빌릴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할 때 생기는 그런 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은 1대1로 혹은 2대1 선생님 여러 명과 학생 한두 명 정도 전화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음성 변조해가지고 1대1 심리 상담까지 할 예정입니다. 따로 스튜디오 마련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은 삐 처리하고요. 삐 처리하든가 음성 변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는 그 심리적인 문제 그걸 한 번만 딱 돌리면은 마음 한 자락만 돌리면 성적이 10%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몇 개월 걸리냐가 좀 문제긴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다년간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심리 상담을 많이 했어요. 의도치 않게 저한테는 뭐 공부가 안 되는 이유 이런 걸 막 물어보는데 보면은 전부 다 자기 마음 자락을 잘 못 보면서 그 마음을 잘 컨트롤을 잘 못해요. 그래서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마음 에너지가 딴 데로 많이 돌아다니고 막 힘들어요. 그걸 잘 조절해서 자기 공부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성적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기억법. 제일 중요한 거죠. 공부라는 것은 돌아서면 까먹는다.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안 까먹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일 짧은 시간에 제일 각인을 잘 시켜가지고 제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최소 투자에 최대 효율을 가져오면 그게 제일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게 기억이 잘 될 때는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다음에 좀 더 잘 이해하느냐. 선생님의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각도로 이해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알아나가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고력이 바탕이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잘 저장하고 잘 꺼내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법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게 공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뭐냐라고 하면 뭐 어떤 과목을 가지고 드립답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약간 나눠보면 뭐 다 그럴듯한 얘기예요. 이게 이론이라기보다는 단계를 보면 돼요. 우선은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새로운 정보. 그러면 네 단계로 저는 구분을 했는데 우선 대상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인식의 문제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커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공부 이외의 얘기에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떤 대상과 자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상과 다른 대상을 구분 못할 때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하지요. 대상을 잘 못 보다 보니까 혼동하다 보니까는 솔루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직시한다고 하죠. 바로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의 문제의 반 이상은 풀린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새로운 정보를 명확하게만 인지하면 이걸 내 몸에서 넣자라고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거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내가 모르는 거냐? 밖에 있던 거냐? 아니에요. 일부는 내 속에 있었고 일부는 밖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대상을 인지하고 그걸 이제 그 다음에 흡수합니다. 흡수할 때는 아예 없었던 것 같으면 그냥 꽉 구겨넣을 거고 내하고 비슷한 거였다면 그 내 속에 있는 걸 살을 찌우는 형태로 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내한테 있었으면 그냥 그걸 인지해서 다시 그 되살려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을 한 상태에서 흡수 단계인데 요게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제가 어릴 때 했던 거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오감 학습법 해서 촉감 쓰면서 외우고 그 다음 눈으로 보면 시각을 하고 목을 울려가지고 소리를 내고 몸에 진동을 울리고 그 다음 귀로 청각을 활용해서 그걸 듣고 마지막에는 맛도 보고 그냥 찢어가지고 먹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막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막 쓰고 보고 나중에 찢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찢어 먹는 건 몇 번 하다 보니까 맛이 없어서 못했는데 막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단어에 30번씩 써야지 50번씩 써야지 해서 막 했어요. 팔이 아프죠? 근데 어린 강원에는 팔 아픈 게 머리 아픈 줄 알고 오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하면서 뿌듯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로 단어가 기억이 안 돼. 그래서 오감 학습법하고 시각만 보겠다라고 해서 그냥 뚫어져라 보면서 그 구조 모양 이런 것만 좀 잘 보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니까 한 번 정서해놓고 보고 한 번 더 그 흐름을 좀 타도록 한 번 더 정서하고 마지막에 확인용으로 한 번 더 정서하니까 30번 쓰는 걸 3번 썼는데 기억은 더 오래 가요. 시간도 더 빨리 해요. 이거 쓴다고 볼 일 다 보지 내 머릿속에 정보 처리는 한 번 쓸 때 한 번밖에 안 돌아가요. 근데 보고 있으면 한 번 쓸 시간에 3배에서 5번 정도가 돌아가니까 머리의 각인 효과는 더 크더라. 그래서 어릴 때 나 다 체험해보고 먹어서 내 몸 분해되는데 뭘 내게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보고 내한테 흡수하는 방법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흐름을 타야 돼요. 그게 우연찮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마인드 컨트롤과 기억법에서 아 정보는 이런 거야. 내 머릿속에서 내 머릿속에 정보가 이전이 돼서 저장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공부할 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내한테 들어왔어. 이건 며칠 갈 거야. 이거는 계속 안 들어오네. 이건 내일 모레 되면 까먹겠네 하면 진짜 까먹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저장되어 나가는 그 단계도 느껴지고 그리고 얘들이 지속할 거라고 어느 정도 지속할 거라는 게 예측이 되기 시작했어요. 좀 지나니까. 그러고 나니까는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보고 아 이거는 분리해놓고 내일 한번 더 봐야지. 따로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금방 한 거 이거 넘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죠. 그게 불과 몇 달이 안 됐어요. 공부를 내가 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나갔을 때. 오히려 막 일했을 때 성적 저 밑에 떨어져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공부 안 하니까 오히려 이런 거 안 하고 쭉 보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중2 때부터 제가 이제 성적이 쫙 올라갔는데 중1 때는 막 밑에 기다가 여튼 흡수를 하는 방법은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기본은 머릿속의 각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느냐 그 이론의 흐름에 집중해서 그 안에 몰입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몰입은 또 사람마다 또 다르죠. 오픈된 공간에서 몰입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화이트 노이즈라고 적당히 소음 있는 곳. 아니면 나 사람들 지나가는 것마다 내가 시선이 느껴지면 내 마음은 분산되더라. 그래서 사람의 통행이 없는 곳, 골방에 들어가는 게 나라고 하면은 골방에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들어가면은 폐쇄 공포가 있어라고 하면은 오픈 데스크가 낫기도 하고요. 저는 또 그것도 다 해봤어요. 집에서 아예 책상을 벽에다 붙이고 책상을 공간적으로 하고 등 뒤가 벽이 되게 이렇게 바꿔서 사람들은 내 책상 너머에서 잠자고 난 책상에 딱 들어가면 내가 딱 앉으면 요만큼 각면만 나게 책상을 배치해놓고 그 안에도 해봤어요. 오히려 그게 더 좋긴 합니다. 사방, 팔방 내 팔을 딱 앉아서 뻗었을 때 벽이 닿게 한 공간에 들어가면 내밖에 안 느껴지니까 훨씬 더 좋긴 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많이 들 때는 못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이제 문을 닫고 하죠. 요즘 그 사도세자 를 가뒀던 디즈 모양의 독서실이 강남에 유행한다고 하는데 강남이 유행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유행할 것 같긴 한데 그게 몇몇 사람한테는 효과적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막 달릴 때는 그런 속에서 또 여유롭게 자기가 공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오픈데스크도 좋기도 해요. 이런 걸 가지고 독서실의 문화를 바꾼 어떤 기업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여러분 다 아는 그 기업은 독서실을 6가지인가 7가지로 나누어서 그냥 각자한테 맞게 처리해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흡수하는 방법은 굳이 몸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정도만 제가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몸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부분에 지금 신경 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 가서 앉아보셔야 돼요.
이 앉아봤을 때 느끼는 느낌이 달라진다가 동아시아의 전통에서는 풍수로 나와 있죠. 등지는 적당히 큰 느낌으로 자기를 딱 뒷받침해주고 앞에서는 적당히 살아있는 느낌을 알기 위해서 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조명은 내 등 뒤에서 비추면 책상이 그림자가 지니까 앞에서 비추게. 풍수라는 게 사람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그 시공간의 배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책상도 마찬가지죠. 조명은 약간 옆에 오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하고 그럼 내가 너무 밝지 않을 정도로 그림자가 앉을 정도로 그리고 창문은 닫고 왜냐하면은 해가 너무 쨍쨍하면 공부하기 싫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딱 통제를 하는 게 원래 좋다. 그래서 선비의 집은 북향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북향을 해야 햇빛의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쭉 따져보면 됩니다. 자, 여튼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정보니까 흡수를 어떻게 하든 자기가 정보의 흐름을 느껴서 흡수하는 통로는 어차피 눈일 겁니다. 눈으로 혹은 귀로 정도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는 큰 변화는 없어요. 졸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움직여가면서 필기를 하는 거고요. 내 기억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억을 종이에다 이전시켜 놓는 게 필기입니다. 기억만 할 수 있으면 필기 안 해도 돼요. 문제는 이거죠. 들어와가지고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하는 그 사고의 흐름이 있다면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야죠. 그 연결시키는 방법이 기억법이고요. 그걸 어떻게 잘 인지해서 빠르게 효율적에 잘 묶어놨을 때 나중에 꺼내 쓰기도 좋게 되겠죠. 그렇다면 분명히 꺼내 쓰는 걸 염두에 두고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할 때, 컴퓨터를 정리할 때 그냥 막 저장하는 사람들 있죠. 다운로드 하는 거, 문서 저장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앞에 번호를 붙여요. 1001, 뭐 2001 해서 천 단위 정도 해놓으면 거의 폴더가 겹치지 않으니까 1대는 뭐 2000대는 뭐 학교일, 3000대는 내 취미생활, 4000대는 물리, 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중에 꺼내 쓰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점검을 해봐야 될 거는 내가 공부할 때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 얼마나 연결시켜가면서 공부하느냐와 내가 꺼냈을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마지막이 저는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 혹은 공부를 많이 해본 공부꾼과 공부를 안 해본 초짜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넣을 때 그냥 마구잡이 넣어요. 나중에 꺼냈을 때 전혀 염두에 안 두고 그냥 막 넣어놓고 공부한다고 막 머리 했는데 나중에 시험장 가면은 멍, 이거 뭐지? 들은 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꺼냈을지 풀이법도 생각 안 나고 내가 뭘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스텝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꺼냈을 걸 염두에 전혀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투트랙 학습법이라고 제가 물리할 때 얘기했던 그 흐름입니다. 분명히 들어가는 것도 있으면 나와야 돼요. 나올 걸 염두에 두고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인식 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잠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시험은 대부분 이 인식 능력을 체크하려고 해요. 그럼 이 인식 능력은 어떻게 키워지느냐?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구축한 사람이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공부라는 건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얘기해 주는 거는 흡수와 연결, 호출 요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하다 보면은 인식망이 달라지고 다시 흡수하고 연결하고 호출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위해서 2, 3, 4번이 있는 거고 2번은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고 이거는 뭐 여러 업체별로 학자별로 나누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서 보면 된다. 자기가 앉아보면 된다는 거죠. 방향도 있습니다. 방향도 있고 지정, 위치도 있고요. 코너냐 중간이냐 끝이냐도 있고요. 오픈이냐 아니면 밀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달라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선생님들마다 또 스타일이 다 달라요. 톡 콘서트를 제가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을 개별적으로 2시간씩 다 면담을 했는데 사람마다 완전 열려있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그냥 몰입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 앞에 뭔가 표를 붙여놓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예 없는 깨끗한 책상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입니다. 그거는 앉아보면 되고요. 그럼 요 연결망 그리고 호출 요 두 가지를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통 네트워크 이론에서 이런 점과 선으로 연결되는 게 많이 나오죠. 뉴런 구조처럼. 그 안에 유치한 건데 제가 그냥 끌고 온 건데 뭐 클릭 해서 아이콘들이 막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콘텐츠죠. 콘텐츠들이 전부 다 연결망이 없이 그냥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우리 컴퓨터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필요 없는 거라고 해서 넣어놓고 거기서 비우기를 해보세요. 정보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냥 걔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만 딱 날아갑니다. 불러 쓸 수 없게 만들려고 제일 앞에 있는 주소 영역만
싹 지워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 비웠다고 나 파일 다 없어져서 하면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하나하나 그 정보를 쫙 검색을 하면은 지운 것도 다 복원이 되죠. 그래서 가우징 아예 그 자기장 가지고 아예 싹 다 밀어 가지고 모든 그 픽셀마다 바이트마다 다 그냥 정보를 교란시켜봐야 다 사라지죠. 그게 아니면은 정보 지우기 해봐야 첫 자리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링크들만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신 분들은 포인트 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정보를 담고 있는 자리와 걔들의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걔들이 연결되어 있는 주소들이 이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하고 그 컨텐츠는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컴퓨터 하는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데 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만 생각해. 자기 공부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해보면은, 요런 모양에 있는 게 확대되면 이렇게 막 커지겠죠. 너무 많아지긴 하는데 잘 보면은 군데군데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정보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 나중에 이게 활동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걸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냥 심리의 경로 중에서 얘들이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생명력을,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생물처럼 얘들이 외부하고 반응합니다. 그걸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그냥 심리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꼬여서 자생력을 갖춘 걸 갖다 콤플렉스를 하는데 정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건 필요가 없고요. 들어가서 링크를 막 걸면서 그 링크가 이제 강고해지겠죠. 강한 연결이 아주 강해져 있고 그 뭉치가 클수록 자기 그 생각에 그 힘이 커져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링크가 많을수록 다방면에 그리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아까 그렇게 단순한 거하고 이렇게 큰 거하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자기가 키워나가면서 링크를 염두에 두다 보면 모든 공부가 다른 관점에서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떠온 게 재미있는 이미지라 떠왔는데 사람들의 그 질병과 관련된 네트워크예요. 그걸 보면 다 뭉쳐져 있죠. 어딘가에. 그리고 그거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크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링크를 걸어 놓 링크들을 딱 해 놓으니까 사람이 질병과 관련된 이제 표가 하나의 이미지로 딱 들어오죠. 이게 2D이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제 3D, 4D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혹은 물리학적인 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만들어낸 물리 이전 단계, 메타 영역이라고 하는 그 추상화되어 있는 우리 지능 속에, 의식 속에 정보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린 대상으로 해서 키워나가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원래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문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이미지로 쫙 연결망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연결들의 이 묶음이 있는 걸 이걸 이제 코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 하나하나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문제가 잘 안 풀릴 거다. 공식을 풀 수 있는 덩어리로 뭉쳐서 딱 같이 외워야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문제가 비로소 풀리고 생각도 자연스러워진다가 제가 얘기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를 푸는 그림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런 거고요. 좀 더 키우면은 이제 역학 전체에서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을 거고 그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더 키워가지고 이제 실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디테일까지 다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 해보도 조감도 1, 조감도 2로 가면서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가지를 더 쳐라 라고 제가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는 게 이렇게 돼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if 대한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맥락에서 어떤 조건, 어떤 호출 신호가 있을 때 그 내용을 들고 올 거냐인데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봐요. 강의도 거의 주로는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잘 보면 스님들이 어떤 조건에서 이걸 불러오느냐, 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걸 봐야죠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학생들은 이 조건이 있을 때라는 건 빼요. 그래서 받아 적어야 될 게 이것들이니까 판서가 주로 이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받아 적고 그 결과만 외우는 거죠. 그러면 거의 쓰레기를 집어넣는 것처럼 그냥 정말로 꾸역꾸역 먹는 것처럼 집어넣는 건데 걔들이 가지는 방향성, 위치, 링크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막 집어넣는데 언제 쓰지?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아 맞아 나 저거 옛날 본 건데 뒷북치는 거죠. 그래서 물리로 따지면 아주 간단히 보면 F, MA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언제 쓸 거냐? 역학이라면 무조건 써야 되고 힘과 운동을 따로따로 보고 나서 그걸 연결시킬 때 F, MA라는 공식을 활용한다라는 걸 써야 아 문제에서 역학 문제네 하면 이게 떠오르고 혹은 힘과 운동을 연결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 이 공식을 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뿅 돌게 그치 뿅 돌게 만들었네 이거 만든다 힘들었는데
그냥 뜨더라고요. 그 두 개를 딱 합치니까, 오, 동시안이가 되네. 여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부하면서, 이게 언제 정도에 쓰지? 내가 이거 언제 써야 될까? 이거 어떤 맥락일까? 맥락을 보면서 그 가야 되죠. 그러면 이 구조를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강의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걸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이 맥락이고요. 이건 이 조건에서 불려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무조건 이걸 띄웁니다. 뭐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은 그 뼈대죠. 목차 구조와 텍스트들, 참고서 이런 걸 봤을 때 기본 구조 형태로 트리 구조든 뭐든 목차를 쫙 만드는 그 논리가 다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제 쓸 때 옆에 나오는 팁들이 주로 이런 거죠. 보통 문제가 이제 그 문제집이 본문이 있고 옆에 약간 얇은 형태로 돼 있죠. 그게 이제 코넬 노트 형태인데 본문이 있고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건데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로 이걸 나오는 데도 있는데 힌트로 준다는 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if절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다 보면 공부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풀려나가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정보를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거고 그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요 if 조건절, 호출 기호에 해당하는 걸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게 제가 다년간 학생들하고 상담했을 때 나온 결론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만났다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해해서 흡수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넣어놨을 때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하면 잘 결합이 되는가. 이게 기억법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 영역. 기억을 잘하는 방법인데 몇 가지 얘기만 우선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미지로 외워라.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그건 뭐 무조건 다 아는 거죠. 라디오로 나오는 그 멘트는 다 모르지만은 오디오로 나오는 건 잘 못 외우지만은 영상하고 같이 외우면은 그때 나온 음악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때 맡았던 음식 냄새까지 다 기억합니다. 일부러 기억하려고 안 하고요. 그냥 그 속에 흘러 들어가다 보면은 넘어가죠. 이게 원래는 오감 학습법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미지로 가지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갔다 하면 이미지가 3차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외워라. 그래서 웬만하면 전부 다 이미지화, 추상화되어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이미지화 시키는 걸 빨리 할수록 기억을 잘할 수 있고 그런 이미지를 강렬하게 대비 효과죠. 강렬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기억을 오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패키지를 외워라. 어차피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될 거라면 걔들 사이에 처음에 배울 때마다 패키지로 묶어서 집어넣으면 어차피 머릿속에는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 안에 세 개, 아홉 개, 열 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한 번 외울 때 열 개 외우면 열 배의 효율이 나오죠. 어차피 머릿속은 하나라고 인지해요. 그다음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만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로 외워라. 그래서 제가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 패키지를 외워라 중에 첫머리자가 있죠. 태정태세 문단세로 하면서 세종 조선시대의 임금들의 순서를 배우는 거. 천머리 따기.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패키지를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숫자를 우리가 아는 숫자 순서에 집어넣어서 숫자를 한 걸 화시키죠. 1번은 기억, 2번은 미연해서 뭐 1952년 하면은 뭐 기억하고 뭐뭐 해서 초성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말로 바꾸는 굉장히 힘든 건데 여러 번 또 하다 보면 또 돼요. 그래서 숫자를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숫자를 한글화로 1대1 대응을 시켜가지고 초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말을 붙여서 외우고 나중에 다 역산하는 거의 그 암호 해킹하는 그런 느낌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그게 패키지를 외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점점 생물학적으로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기억력은 점점 감퇴돼요. 그때는 알던 거하고 연결시켜요.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순서를 제일 잘 아는 것 뭐가 있을까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음악도 낼 거고 혹은 만화 영화가 있으면 만화 영화가 있는데 제일 잘하는 거는 학교 공부하는 이곳부터 집까지 가는 길이죠. 가는 길에 뭐뭐뭐가 있는지를 세세하게 모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압니다. 뭐가 나타나면 턴턴턴뭐어 이렇게가 나갈 때 그 포인트들은 순서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그게 10개만 딱 갖춰지면 거기다가 십진법으로 10개 정보를 실을 수가 있고 순서도 아무 생각 안 해도 순서가 딱 갖춰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요건 제가 사람 이름 외울 때 많이 쓰는데 옛날에 대학교 때 제가 동아리 할 때 한 달에 한 200명씩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외웠어요. 동아리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제 키워야 될 입장이라
후배들이 딱 들어오면 다 이름을 딱 쳐놓고 다음에 만날 때 다 이름 불러줬어요. 100%. 어떻게 외우냐면은 그 이름하고 이 사람하고 매칭이 안 되는데 이 이름은 대부분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 이미지하고 이해하고 매칭을 시켜요. 내가 외우는 거는 옛날에 내가 알았던 그 친구인데 요번엔 새로운 애하고 얼굴을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배우면서 아 얘는 옛날에 이 이름이었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외우면은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의 얼굴하고 매칭을 시켰는데 그럼 두 사람의 얼굴이 매칭이 되죠. 그럼 나중에 되면 세 사람이 돼서 그 이름 하면 내한테 이미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그 사람하고 딱 겹쳐지면은 굉장히 빨리 외우고 뭔가 이미지가 안 맞는데 이러면은 못 외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우는 방법은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계속 연결시켜서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는 것과 연결시켜라. 그걸 저는 그렇게 응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연상법이죠. 연상법은 이게 아주 좋은 게 아까 사람하고 이름은 내가 어쨌든 한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 아무 맥락 없는 사람 이름과 얼굴을 한 사람은 맥락 매칭시켜놓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데 연상법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소뚜껑 보고 자라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내가 닮았다 하면 닮은 거예요. 그게 연상입니다. 나는 이거 보면 이게 떠올라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다 계속 끼워넣는 거죠. 말이 안 돼도 끼워넣어요.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은 이렇게 나간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학교 준비물로 우유 두 개를 가져와라 라고 할 때 문에다가 우유 두 개를 딱 달아놓은 그 달려있는 그걸 연상을 해놓고 자면은 문 딱 보면서 나가려고 문 딱 보면서 우유 두 개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준비물 챙기는 법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혹은 딱 나갈 때 내가 두 개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아무 맥락 없어요. 그냥 내가 들고 있는 게 영상이 쫙 떠오르면은 그게 기억이 되는 거죠. 문, 우유, 아침에 나갈 때 우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목표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8월 시험 치고 딱 나올 때 만세 부르는 장면을 연상을 해요. 그러면 모든 이미지 그렇게 또 가도록 또 에너지가 몰아져 갑니다. 뭐 그런 것처럼 맥락이 없지만은 그냥 이 두 개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내한테 오더라. 이건 정말로 개인화죠. 누구는 소뚜껑 보고 잘하지만 누구는 소뚜껑 보고 정말 소뚜껑만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거 보고 있는 것처럼 연상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링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는 링크를 확장하는 것도 되고 새로운 걸 이미지로 만들어서 넣는 것도 필요하고 또 넣을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패키지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연상법이죠. 제가 어릴 때 배운 거는 이 연상법 한 자락이었어요. 나머지는 제가 확장해 낸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가 기억을 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막힐 때는 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는 뭐 계속 그냥 실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제가 보고 판단해서 솔루션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나중에. 자, 오늘의 이제 스킬입니다. 기억을 잘하는 방법. 아인슈타인 머리 위에 이렇게 기억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미지를 해놓은 건데 따왔어요, 저도. 333 플러스 1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 개 한 세트예요. 사람이 시선을 딱 주면 그냥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위아래가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가운데를 딱 보면 위아래 정도는 내가 별로 신경 안 쓰더라도 대충 보입니다. 그렇다면 좌우 이러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위아래에서 한꺼번에 외우는 건 세 개. 세 개. 그럼 그 세 개를 묶음으로 해가지고 세 쌍으로 하면은 아홉 개죠. 그리고 그 장면 전체에서 하나 해가지고 십진법을 만듭니다. 어릴 때 실제로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 아주 간단한 세 개의 그 아이템이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아주 유치한 그림으로 줬어요. 지금도 그 유치한 게 아주 다른 학원 선생님인데 비슷한 유치함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여튼 어릴 때 저는 그걸 10장을 배웠어요. 그래서 100개를 만들었죠. 계속 훈련시켰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100개를 가지고 계속 훈련해놓고 제가 제일 처음 활용한 거는 주기율표. 주기율표 보통 20번까지 외우죠. 중2 때인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주기율표 나왔길래 외운다고 하길래 그냥 40번까지 해요. 쫙 배웠어요. 그 머리 위에다가 뭐 구리, 철, 알루미늄 이런 게 글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배치대로 이미지를 딱 집어넣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해서 한 일주일 아니면 며칠 만에 그 40번까지 다 배우고 그렇게 넘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개씩 3세트 이게 기본이죠. 그리고 그 한 장면에다가 하나의 이미지 더 집어넣을 수 있다. 장이니까. 그래서 십진법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설득력이 있어요. 뭔가를 보면은 적어도 아래 위 혹은 좌우, 가운데를 두고 아래 위 좌우, 그래서 한 개씩은 더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경험에서도 다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흐름이고, 최근에 요거 가지고 계속 광고를 만들고 제품을 개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런 그림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한 거하고 다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만들면 돼요. 어쨌든가 등장인물이 세 개예요. 그죠? 이순신, 그 다음에 거북선, 그 다음에 외선이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상중하가 나눠지겠죠. 이순신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발, 거북선의 돛대 위와 거북선 등 위 그리고 바닥, 그 다음에 불타고 있는 여기서 연기와 불, 그 다음에 배, 이렇게 해서 세 개에다가 기억의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순서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 가고 위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전체 하나, 딱 열 개가 나오죠. 그럼 이걸 잘 보시고요. 3초 드릴게요. 한번 눈여겨 딱 보고 눈 감아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눈 딱 감아보세요. 이 장면 떠오르죠? 왼쪽에 위, 아래, 밑에 1, 2, 3, 가운데 4, 5, 6, 그 다음에 오른쪽에 7, 8, 9 떠오르죠? 거기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짐도 넣는 거예요. 눈 감아라면 감아야지. 눈 뜨고 하고 달라요, 그게 또. 눈 뜨고 보면 여기 있는 정보하고 자기가 차단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눈 감고 하는 게 우선 이미지 활용하기 훨씬 좋아요. 고수가 되면 안 감아도 이 현상 세계하고 내 머릿속의 추상 세계가 따로따로 인지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처님이 반개하고 있잖아요. 완전 감으면은 저렇게 넘어가지고 허황 환상을 보게 되고, 눈을 또 다 뜨면은 너무 이 현상에 집착하니까 반개해서 양쪽 이성과 저성, 저 세상과 이 세상을 양쪽 다 보자, 뭐를 그런 취지로 깨어 있는 모습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안 되니까 감을 때는 감고, 연습할 때는 감고, 그 다음에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뜨고,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필요해요. 자, 지금 3초 정도만 봤지만은 요 세 개의 그림에서 위아래 가운데 밑에 이래가지고 보니까는 장면이 나오죠. 이미 아홉 개 순서가 나왔어요. 순서를 외워야 될 거, 이 정도면 간단한데 이러면 순서대로 뭐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물리는 순서가 별로 없지만은 유기화학이나 뭐 이런 거 반응식, 그 다음 생물에 보면 그 체인들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딱 태워서 넘어가는 거죠.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내가 기억나는 생물은 뭐죠? ATP, ATP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무슨 고리라고 하지? 하여튼 뭐 그런 거에서 나올 때 세 개씩 묶어서 이렇게 덩어리 치면 돼요. 그 다음에 단어 대비합니다. 다른 장면 이런 건데 여기는 뭐 베레모에다가 뭐 넣고 메가폰을 뭐 넣고 그 다음에 구두 뭐 다 해서 각각의 말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계속 자기가 필요한 단어들 혹은 정보들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주기율표를 외운다고 하면은 여기 H라는 글자를 딱 세우고요. 그 다음에 HE, 2번은 HE, 그 다음에 LI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그냥 그 화학 기호식을 막 써요. 그리고 그거 보다가 눈 감으면 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10자리인지 20자리인지 30자리인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39 하면은 30장에 가서 오른쪽 밑에 있는 걸 딱 띄우면은 그게 39번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림만 외웠는데 이미 순서가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림만 외워서 그 장면 39, 30번 때 그림에서 오른쪽 밑에 그거 이러면은 39번이 바로 나오는 거죠. 39번은 뭐지? 29번은 아는데. 그죠? 자. 그럼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요게 머릿속에 뜨면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들을 나열을 막 시켜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선생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불러보세요 하면서 옆에 조서가 하나 딱 와서 막 적어요. 뭐 하면 막 해서 시간 없으니까 50개만 합시다 해놓고 또 해놓고 불러보세요. 39번, 뭐 27번 하면 그 선생님 머릿속에는 6장에 이미지가 떠서 50번 하면 50번대 딱 떠서 59번 하면 오른쪽 밑에 27번 하면 20번대 떠가지고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방법대로 100개 혹은 1000개를 외우고 싶다면은 이런 간단한 이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도 되고 필요한 걸로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미 부여하면 돼요. 10, 20, 30, 40. 이 선생님은 10번은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으로 나오는 장면 가지고 10번 때, 20번은 미연이겠죠. 우리가 또 아는 한글하고 연결시켜요. 한글은 14개까지 나오니까 10진법이 충분하겠죠. 그래서 10개의 장면을 기억, 미연, 디귿을 해가지고 또 혹시나 10진법 이걸로 10대, 20대, 30대를 구분 못할까 봐 초성을 가지고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외울 때마다 넣고 굳이 이걸 안 띄웠어요. 안 띄우고 이미지로 계속 글자를 한글의 조음이 조형이죠. 옆으로 안 나가고 한자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줘요. 그래서 한글을 그냥 딱 글로 새겨서 넣으면 됩니다. 아까 사람 이름 외우는 거에서
초기 버전은 내가 아는 사람 얼굴하고 이 사람하고 연결시키는 건데 나중에 그 사람 이마에다 내가 글자를 새겨요. 그 사람의 이미지하고 한 걸이 머릿속에 딱 떠서 딱 겹쳐지면 그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냥 스쳐서 지나갔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에다가 기억, 가, 강 해놓고 뭐 강호재 쓰면 강호재 하고 한글로 그 사람 얼굴이 딱 겹쳐지면 그 사람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이거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려고 했으나 사람이 몇 명 없는 관계로 하면 되겠죠? 좀 이따 질문 받아줄게요. 한번 해보자 하면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길 따라가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어릴 때 트레이닝 받지는 않고 그때도 얘기만 들었고요.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많이 써요, 이거는. 뭔가 순서를 외울 때 내가 제일 잘하는 순서가 뭐냐? 저는 길이라고 봅니다. 길을 가면서 포인트가 있겠죠. 여기 집에서 포인트가 쫙 나오겠죠. 지금 이거는 여행지 코스를 해놓은 건데 뭐 마찬가지죠. 포인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떤 부담이 없어요? 순서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거기다가 길이니까 이미 3000 입체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지나가면서 뭐 하면서 거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씹어 넣으면 이미지 만들기도 좋아요. 그러면은 한 포인트에다가 1번 자리, 첫 번째 코너에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걔하고 막 장난을 쳐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가서 또 다른 걸 이미지와 의의나 혹은 생물화로 만들어 놓고 글자를 조형으로 만들어 놓든가 해놓고 막 장난을 쳐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면은 10개의 자리는 금방 외우죠. 뭐, 그리고 내가 막 순서를 외워야 될 게 엄청 많다면은 다른 게 나오지만 어차피 종류가 달라지면, 중복돼도 큰 상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폐해가 너무 한 곳에다가 많은 이미지를 구겨 넣으면 이게 꼬여요. 그럼 다른 길을 개발해야죠. 오늘은 이 길, 내일은 저 길.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이 익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면 길의 이미지를 버리고 그 정보만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체인들을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끝말잇기가 그 논리예요. 아, 1번하고 2번 사이에 연결고리를 말로 만들어요. 멍멍이와 뭐 깔때기 하면은 멍멍이가 깔때기를 물고 다녀요 라고 하면서 멍멍이 깔때기. 깔때기 다음에 스포이드 나올 것 같으면은 그 깔때기 가지고 스포이드를 쳤더만은 깨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주면 링크가 계속 연결되죠. 논리가 없어도 돼요. 오히려 논리가 없는 게 더 잘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쇼킹할수록 엽기적일수록 우리 뇌리 오래 남는 것처럼 그 연결 두 개 사이만 잘 해놓으면 1번, 2번 잘 해놓고 2번, 3번 잘 해놓으면 1, 2, 3번 자연스럽게 가죠. 그렇게 외워나가는 거죠. 이게 기억법입니다. 그러면 물리할 때는 이게 될까요? 물리를 우리 일상생활에 경험한 걸로 집어넣어서 그 속에 자기가 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를 물리적 상황에 집어넣고 돌멩이 던져보고 걔들이 화살표가 이렇게 갈라지는 모양으로 물리에서 나오는 이론은 전부 다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느낌으로 처리를 하면 이것도 가능하죠. 물리는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연결되어 있는 그 망을 같이 외우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로, 덩어리로, 코드로 이렇게 외우는 것. 그래서 그 사이에 논리적 연관성을 계속 지어보는 것. 그래서 말로 만들어서 A 다음에 B, B 다음에 C 하는 것처럼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외울 게 제일 많은 게 생물이잖아요. 생물은 이런 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물에서도 이미지를 많이 주죠.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잘 잘라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세 개의 덩어리로 또 세 개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 묶음을 따로 만들어 보면 돼요. 생물 선생님들이 이런 기억법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미 단위를 나눠 나가면 적어도 그 흐름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만약에 순서가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길 따라가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보고 특히 이 방법하고 비슷하게 하는 게 유기생 김윤생님이 또 이렇게 비슷하게 하죠. 몸에다가 대입하라 하는 것. 그게 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 게 우리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그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미지를 한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많을 텐데 저런 방법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미지를 몇 번 연습을 해보고 나오는 개념, 새로운 개념일수록 계속 이미지화 시켜보고 연상작용을 해보고 그걸 패키지로 묶어보는 것. 그리고 내가 아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계속 그 사이에 망을 신경 쓰면서 그 연결고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있을 때만 공부가 아니죠. 책상 앞에 있을 때 딱 집어넣고 달리면서 운동을 좀 하면서 저기도 보이네. 저걸 이렇게 연상을 해도 되겠네. 저 모습은 이거하고 비슷하네. 그런 걸 주변에 있는 걸 보면서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복기라고 합니다. 한번 넣어놓고 안 꺼집어내면 전에 처박히기 때문에 넣어놓고 나서 계속 다른 거하고 연결시켜봐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도 이거 보니까 내가 오늘 배운 거 이거 하고 돼. 그래서 애들이 공부에 몰입을 하면은 뭘 봐도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맞아. 내가 오늘 배운 거 비슷하네.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연결시켜 볼수록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본 거 비슷해. 비슷해. 계속 비슷한 걸 찾는 것, 이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무 뜬금없는 건데 계속 불러오니까. 이해됩니까?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 됐나요? 카메라 돌아가면 또 질문을 못하니까 카메라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인드 컨트롤로 오겠습니다. 그때는 잠 지워드립니다. 이상입니다.